알았나? 안녕하세요, 어부입니다. 오늘은 그 한치낚시 가면은 전동리를 많이 쓰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치낚시를 갔을 때 메다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한 1m 했을 적에 30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수심을 맞추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 이거 15구 200제입니다. 이거는 실제 줄자로 쟀을 적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자로 했을 적에 5m를 뺐는데 실제 6.6m, 60cm가 나오는 거예요.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팅하는 법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하고 픽업을 같이 동시에 6초 이상 누릅니다. 그럼 지금 한 450p라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픽업을 3에 누릅니다. 1, 2, 3. 그럼 50m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줄자로 50m를 빼면 됩니다, 이제. 이게 좀 노가다 삘이 좀 나긴 하는데, 그 한치낚시는 수심이 잘 맞아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4. 메타 50m에서 50m를 1m씩 50번 빼면은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2초. 그럼 이렇게 100m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50m를 또 빼면 됩니다. 9. 10. 이렇게 50번 맞아 방출이 되면은 리셋 버튼을 3초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0m가 방출이 됐고요. 여기 메다수도 이제 100m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확인차 한 10m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5m 뺐을 적에 6m 60이 나왔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6, 7, 8, 9. 네, 이제 얼추 이제 조금 범위가 좀 차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잘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좀 회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치낚시를 해보니까 이 수심층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 분명 옆에 사람들은 계속 잡는데 나만 못 잡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출조 전에 한번 메다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m를 실제로 뺐을 적에 1m 30cm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출조 전에 한번 수심 체크 닐이나 전동 닐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출조하시길 바랍니다.